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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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이죠.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예, 아름다운 옷 우리 너무 좋아하죠. 예, 이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죠? 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을 맞아서 아주 시름을 엄청 힘겹게 어렵게 또 처음에는 아주 두려움과 공포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점령이 좀 되고 백신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마음을 좀 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 통증 속에 있는 그러한 그 환우들이 또 있다고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이제는 그죠? 예, 백신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 부분이 독감의 일종으로 이제는 등록이 되어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독감이 걸렸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신문의 보도를 얼마 전에 제가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또한 요즘도 지금도 너무 예, 그 부유한 사람 너무 잘 살고 어려운 사람 너무 어려움을 겪는 이런 시대에 설상가상으로 지구가 뜨거워져서 이제는 더운 그 시기를 지나서 보일레 끓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내년부터는 더 더워 적어도 올해보다는 더 더워질 것이다. 곧 얼마 안 있어 우리나 이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 40도를 맞이하게도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염려가 됐던 게 이 전기 공급이 잘 돼야 되겠구나. 만약에 전기가 잘못되면 이제 자동차도 전기차이다 보니까 참 큰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문제 계속 반복해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뭐 요즘에 뭐 예, 대단한 여러 가지 그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사건들이 신문에 보면 아주 예, 뭐 다 외우고 들여다 볼 수도 없을 정도의 아주 그러한 예, 그런 그 기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또한 겪어서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는 사람들은 뭐 500만 원이 그냥 뭐 한 번에 끊는 기본적인 답이다 이렇게 여기고 우리한테서 50만 원 정도 그렇게 될까요? 예, 이렇기도 하는 그런 세상.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예, 예방 질 그 시스템이 또 다시 한번 또 그 구축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마스크 없이 살 때가 얼마나 자유롭고 좋았는지 예, 어디 계단을 좀 올라가 예, 그 산책을 하다가도 예, 이렇게 옆에 보면은 바가지 파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파란색 조그만 자루 달린 바가지가 있고 샘물이 퐁퐁 솟아나오는 그런 곳에서 아무런 염려 없이 근무를 받아가지고 누가 그 바가지를 좀 아까 먹었을 수도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물을 나누어 먹던 그때가 정말 옛날 일 예전 일, 있을 수 없는 일, 예,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시절을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합니다. 예, 마스크 참 불편했습니다. 저는 특히 안경이 성애가 끼는 바람에 아주 마스크만 끼고 움직이게 되면 마음이 긴장이 되고 불편했었어요. 근데 또 요즘엔 어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죠. 언제쯤 우리가 마스크를 썼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많은 사람들을 예, 이렇게 그 대해야 되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기도 해요. 예, 어느 단체 나오는 이런 그 곳에 가면은 뭐 병원에도 예, 쓰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당연히 수술할 때는 수술방에서는 당연히 마스크가 예,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 수술하시는 집도 의사 선생님들 정말 마스크를 꼭 쓰고 가끔 드라마에서 볼 때도 뭐 예사롭게 봤는데 내가 마스크를 쓰다 보니 정말 힘들겠다. 저걸 쓰고 그 수술을 긴 시간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10시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시간 동안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데 마스크까지 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특정한 부분에 고난을 겪어봐야
그 부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애환, 애로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또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어려운 고난, 우리 지금 제가 뭐 간단하게 코로나의 질병을 통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느꼈던 느낌, 그리고 지금의 자유함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편화되어버린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어떻게 또한 유익을 가져다 줄까? 고난 정말 싫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고. 근데 예,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이 고난스러워요. 여기서 저기를 갈 때도 몸 상태가 조금만 여기서 기본에서 조금만 안 좋아지면 아주 아주 걷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강단이 없었으면 아마 말씀을 전하는 건 아마 앉아서 앞에다가 책상을 놓고 증거하거나 전하거나 했지 이렇게 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었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들어요. 어쨌거나 손목에 굵은 주름이 깊이 패일 정도로 한 7, 8년 그죠? 예, 그렇게 많이 이걸 짚다 보니까는 아무런 주름이 없던 팔목이 유일하게 큰 주름이 져 있을 만큼 힘이 듭니다. 이런 좌절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예, 감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 또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제가 이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몸이 이상형이었다면 얼마나 마음속으로 원망을 많이 할까.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원망을 하겠죠.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저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이 아니게 2023년을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연초에 했듯이 또 어느새 추수감사 달이 곧 돌아오잖아요. 이제 9월이 이제 8월 말이니까 9월이 열리고 금방 11월이 될 것 같고 성탄절이 올 것이고 송구영신이 또 돌아오겠죠. 그러면 2024년을 내가 맞이하네. 그때까지도 몰라요. 그냥 보편적으로는 당연히 2023년 가면 2024년 올 거고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거야. 다들 누구나 다들 그런데 저는 예 그럽니다. 어느 날인가 그 제가 요즘에 조용남 님의 그 지나간 그러한 그 제가 즐겨하고 좋아했던 곡들의 가사가 마음에 다가와서 그걸 제가 많이 음미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지금 연세가 74세인가 5세가 되셔서 75세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트윈폴리오에 하셨던 그 윤영주 그분이 지금 나이가 한 살인가 아래고 이렇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아래 그 김세환 씨도 73세인가 이렇게 되셨고 73, 4, 5세들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그 시절에 하셨던 그분들의 공연을 제가 좀 봅니다. 근데 이 조용남 미인님이 모란동백이라는 곡을 지을 때 그랬대잖아요. 그 누가 돌아가면 가수들은 가수가 돌아가면 가수장을 지낸대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연예인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 가요로 히트했던 이런 가수 이런 분들이 돌아가면 그분의 가장 그 뛰어난 그 히트했던 곡을 다들 일어나가지고 그분 관을 앞에다 놓고 이제 뭐 예배를 드리든 뭐 어떤 의식을 하고 나면 맨 끝에는 다 모두 다 기립을 하고 일어나서 그분이 아주 히트했던 히트송을 한 곡 정도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어딘가를 가셔가지고 그 옛 그 돌아가신 분의 장소에 들어가서 그 마지막 곡을 부르는데 아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뭐 그 브라더스인가 그분들이 잔치잔치 열렸네 이 노래 한 곡만을 히트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아니 잔치잔치 열렸네 그 곡을 부르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앞에 관을 놓고 무슨 잔치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히트했던 곡이다 보니까 본인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죽으면 무슨 노래를 사람들이 부를까 참 어려운 옛 그 영어로 번역된 그런 딜라일라 뭐 이런 곡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화개장터 이것밖에 없겠네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에는 그러다 보니 아이고 이것도 이 화개장터 막 신나는 노래잖아요. 이거를 앓고 내 관을 앞에다 놓고 이걸 부른단 말이야. 이거 큰 문제다. 딱 집에 돌아와가지고 들어간 생각이 그랬대요. 그래서 지은 곡이 모란동백이라는 이 곡을 내가 지었으니 이걸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가사 저는 가사를 보거든요. 근데 나를 잊지 마시오예요. 그러면서
맨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 내가 죽으면 뭐 나를 위해서 뭐 특별히 뭐 하지 말고 그냥 멍석에다 돌돌 말하다가 화장을 해서 강에다 뿌리소 하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에 옆에 있는 같은 그 윤영주 씨나 이런 지인들이 도대체 돌아가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말고 돌아가.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런 농담들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본인은 정말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자신은 모른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생애가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말하는 거. 유머 있게 막 재미있게 장난기 있게 얘기를 하지만 이분도 굉장히 후회를 하는구나. 부인하고 이혼한 거 첫 번째 부인 윤여정 씨잖아요. 그분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윤여정 씨는 대스타가 됐고 본인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결혼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이분은 작곡을 한 곡이 별로 없고 힙한 곡이 별로 없어요. 다 남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뭐 그 연애 그 이장희 씨나 뭐 이런 분들은요 1년에 한 1억씩 이렇게 들어온대요. 네, 그 저작료 아니면 불러가지고 판매 그런 수익들이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이분은 아주 나는 거지다 그러면서도 어떤 그 집 하나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한 100억 이상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위치에 그건 절대로 안 팔고 나중에 내 후대에게 자신의 아들이 둘이잖아요. 자신의 아들과 그 첫 부인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그런 곡들의 가사를 제가 공감을 참 많이 하면서 그걸 보면서 오란동백이라는 가사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둘둘 말하다가 화상을 해서 나를 그냥 강에다 뿌려 요즘 강에다 뿌리지도 못하잖아요. 예전 얘기지. 그래서 막 그 핀잔을 받으면서도 그 얘기라는 걸 심정을 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었던 걸 좀 잊지 말아라. 그 모란동백의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처음에는 별로 저는 관심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 잘 안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가사가 그분의 마음이 참 기가 막히게 전달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그 예술인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돌아가면 오랫동안 그죠? 연기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예, 그 어떤 노래가 히트했던 그 곡이 그리고요 그게요 1년에 1억씩 들어오는데 그게 언제까지 들어오냐면 사후 50년까지 그 금액이 들어온대요. 그분이 돌아가면 히트송 많이 남기거나 작곡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에 그 금액이 돌아오는 게 그러면 아, 뒤에 아들이나 딸이 그 상속하시는 분들이 상속으로 받겠구나. 참 그런 부분도 참 대단하네. 우리가 잘 아는 나훈아 씨 같은 경우도 뭐 기본으로 그냥 1억 이상씩 그렇게 들어오는데 사후 50년까지 그걸 이제 새로운 걸 조금 봤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봤고 제가 이 조용남님의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돌아왔는데 그분의 마음을 이해한 건 뭐냐면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나를 이렇게 해주고 곡을 틀 때는 절대로 화개장터 틀지 말고 이 모란동백을 꼭 틀어달라고 피디들한테 아주 공개적으로 리사이틀이랑 그 뭐 50주년 이런 거 콘서트를 하셨어요. 거기서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걸 보면서 그래 저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제가 이게 시작된 게 언제부터였나를 이렇게 더듬어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때 보험을 하나 들었거든요. 보험을 들면서 그 보험에 조건이 있는데 이런 특약이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도 이거를 그 선택하신 분이 만약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게 마지막 아들 아이가 26세가 될 때까지 금액이 계속 나가서 마지막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 부분에 꽂혀가지고 제가 그거를 1년 동안은 그 시효가 안 돼요. 제가 건강에 문제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들겠다 해가지고 들었던 금액이 벌써 아들이 20살이잖아요. 저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으면은 뭐 그 몇 살이에요? 되게 어린 나이일 때 그때부터도 지금까지 제가 언제 내년이 끝일지 어머니가 56세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저는 그때부터 계속 1년 그리고 그렇게 해오고 또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대수술하고 건강이 너무나 나빠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뭐 이게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죠. 수술 전에는 피지를 못했었지 이렇지는 않았어요. 수술하고 나서는 펴놓은 대신에 뒤에 클립을 많이 묶어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그 아니 몸은 잡아내리려고 하고 그 클립은 잡아 끌어올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몸 상태가 나쁘면 그게 계속 눌리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게 올해 이걸로 오늘이 끝일지 내일이 끝일지 아니면 2023년도가 끝일지 모르니 이 조용남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위시니까 이분도 아마 이러신 심정이겠구나. 그리고 자신이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을 엄청나게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막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웃기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마음으로는 굉장히 잘못했구나 하는 거를 후회하고 회개하고 계시구나. 이분 신학대학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 미국 건너가셔가지고 계실 때. 그래서 거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는 그런 곡도 하나를 발표한 게 있고 합니다. 이분 얘기를 잠깐 돌아왔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주변에 비슷한 그런 분들의 그런 사례를 보다 보면 남의 일로 여겨지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 후에 다가올 주님의 축복을 예, 오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 고향이 있다라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도 내가 또 거기에서 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목사로 서서 예, 주님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아니어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고 첫째는 내가 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또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처럼 귀한 땅에서의 축복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예, 나이가 조금 더 드시면 저보다 빨라야 되고 당연히 저보다 10수년쯤 일찍 그때쯤부터는 정말 다른 게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해주시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몸으로 마음으로 피부로 깨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단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스가랴 선지자죠.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 법정을 보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3장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3장이 먼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3장 1절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야훼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훼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어요. 여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정복대에 모세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와 이름이 같은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던 여호수아를 말해 똑같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대제사장 직을 맡고 있던 여호수아를 얘기한다라는 것 알고 가십시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늘 법정에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어요. 사단이 그의 옆에서 그를 대적하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하죠. 사단은 원래 참소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늘 참소한다라는 것, 예, 우리 마음속에서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아, 이 사단이 예, 나를 내 입술을 대신해가지고 참소하게 하도록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구나 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으로부터 참소를 받기도 하죠. 그 참소로 말미암아 그가 겪은 고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어요. 그죠? 물론 나중에는 다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지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죠. 7남이녀 전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온몸의 건강을 다 빼앗기고 성경학자가 말하기로는 피부암 같은 병에 걸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이 얘기는 지금 욥의 이야기입니다. 피부암 같은 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 인해 생긴 가려움증을 참지 못해서 깨어진 개화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댔다라는 거 얼마나 가려운 여러분들 가려움증 조금 겪어보시죠. 아픈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 가려운 것은 그래서 그걸 막 피가 나도 그죠? 긁어야 시원해서 아마 이게 개화장으로 긁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본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떠나가 버리죠. 가까웠던 친구들이 와서 무슨 죄를 지었냐고 욥을 막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단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 형태들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욥이 겪었어요. 욥이 나중에 뭐 배를 받았고 뭐 자녀도 다시 낳고 했다 하지만 뭐 저에게 한번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절대로
그런 불이 영화 아무 별걸 가져도 요배구나 나 똑같이 나도 겪을 게 소리는 절대 안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갑자기 복을 받기도 했어요. 그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고통은 누구도 같이 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고통이었을 것이다. 당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동안 사단이 우리를 늘 참수할 기회를 노려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사단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바램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자기의 노예로 부리고 있던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니까 공격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그죠? 이 구원을 받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죠. 그러니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단과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내려고 예전처럼 죄의 노예로 삼고 밟고 우리로 고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단.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사단의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절대 사단의 참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잘 이 원리를 알고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마음이 약해지면 예, 말 한마디만 듣고도 낙심하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요. 어이구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 뒤에는 아까 원수 마귀가 자꾸 충동질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약해지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약한 사단 마귀의 목표.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사단의 계교를 물리쳐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소하는 사단을 책망하죠. 2절에 보니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오늘 본문 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을 책망하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단의 참소에 흔들리거나 상처받아 넘어지면 주저앉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겠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말씀이요 10절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고난이 변해서 뭐가 된다? 축복이 된다라는 것.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가끔은 제가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올해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은 가끔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약해서 또 눈이 어두워서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빙 돌아가게도 하셔요. 그래서 빙 돌아간 사건이 3층 그 성전을 샀다가 판 것입니다. 예, 그게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하셔서 제가 마음이 약했던 거죠. 그래서 빙 돌아가게 하신 게 지난번에 에스선서가 저한테 그거 왜 사게 하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이 푹 막히면서 답이 안 나오고.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그 전에도 물론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려고
다행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게 팔렸으니 망정이죠. 지금 물론 뭐 비가 새니 물이 새니 소리가 있지만 그건 지나갑니다. 끝나고 지나갈 것이고, 그래서 뭐 손해난 건 없잖아요. 마음고생을 조금은 했지만 또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 어두웠던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이렇게 돌을 돌려서 꼭 이루셔야 할 부분은 돌려서 그걸 해도 그렇게 하나로 만들었다가 그렇게 누가 그냥 빨리 팔 생각 우리 절대 안 했잖아요. 아무도 안 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또 팔리게 해주신 하나님. 지금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잘 팔리지도 않을 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벼랑간에 내놔서 벼랑간 잘 팔리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됩니다. 목표가 정해졌고 결론이 내려졌고 응답을 받으면 그 길로 한 발씩, 어렵고 고난이 있고 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지혜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갈 줄 알아, 걸어갈 줄 알아야 돼. 그 자리에 가만히 서가지고 하나님 이루어주시기 마음을 엄청 오래 걸린다라는 거.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면 엄청 오래 갑니다. 영향도 끼쳐야 되고, 가끔은 찔러보기도 하고, 가끔은, 예, 그죠? 돌려차기도 한번 해보고,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나옵니다. 성경은 참소받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뭐라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 3장 2, 3절 보죠.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내가 말하면은 누구예요? 스가랴예요. 그죠? 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모습으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그 앞에 섰었다. 그는 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 고난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져 타다 남은 조각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더럽게 생겼겠어요.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서 있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와 같은 고난의 때를 지나고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많은 환난과 풍파가 우리를 불구덩이에 밀어넣습니다. 질병에 불두고 불구덩이에 밀어넣기도 하고, 창소에 불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업 실패에 불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불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갖 환난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거슬렸어요. 제가 몸이 이렇게 된 것은, 예, 제가 알아요. 예, 그렇게 절식도 많이 하고, 그죠? 몸매를 잘 유지하려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지금은 제일 보기가 어렵고 보기가 흉한 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뭐 그 균형이 있던 그런 거, 수술 막 했을 당시에는 조금 균형이 있는 듯 하더니 다시 어쩔 수가 없죠. 예, 몸 안에 뭐 디스크가 하나도 없는데 다 녹아버렸는데 뭘로 버티겠어요? 중추대 뒤등 뭘 이렇게 이 버티는 그런 버팀목들을 견디게 하는 게 바로 디스크 속에 있는 그 액들이 딱 고여 있어가지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 줬는데 그게 하나도 없으니 인위적으로 묶어놓으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균형이 울퉁불퉁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내가 만지려고 하고 만들려고 했던 것들을 아무리 지니려고 해도 이렇게 내가 건강이 무너져버리고 나니까 이 모양이 되고, 가장 내 보기 좋아서 보기 좋아했던 그리고 뽐내고 싶어했던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 돼버리고 말았구나. 남아있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눈길, 그거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예, 그래도 이 공고함 중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여름 이 더위 속에서도 정말 힘이 들거든요. 매일같이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출발해서 가고 그 차도 많은 그곳에 그 주차를 하느라고 마음을 읊조리고 정말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또 가야 되고 아주 투쟁을 하면서 여름을 났습니다. 이게 계속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살 수나 있었을까? 이 고통을 내가 견딜 수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새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걸로 인해서 예, 자녀들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 영광 가운데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꿋꿋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차피 돌아갈 생명들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나머지는 손을 놓으면 또 나머지는 그 목대로 자녀들이 살겠죠. 불에 타다 남은 잿더미 같이 된 그런 모습으로 옷을 입은 채 서 있게 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제가 좀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저는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현황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그래도 정말 먹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제가 예, 뭐 어떤 거는 또 애가 아이를 줘야 되니까 못 먹기도 하고 아니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죠? 사 먹으면 되죠. 뭐 못 사 먹을 정도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게 안 돼. 그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의 습성일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를 내 입에 넣자고 사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푹 뜯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먹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다 하면 요거 좀 남겨놨다가 줄까 하다 보니까 내 입에는 못 넣는 거죠.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먹고 살면서도 그거 주는 게 꼭 좋아가지고 주고 싶어서 아끼고 내 입에는 못 넣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거에다 비길 바가 없죠. 우리를 그래서 또한 사랑하시고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조금은 남아있어서 살려놓고 계시는구나 하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또 울 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고 버리신 적이 없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고난의 때에 우리 곁에 늘 함께 머물러 주시고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제가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은 그냥 믿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랑만 하다 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축복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모든 게 다 잘 되고 별로 그죠 부족함이 없다면 솔직히 말해서 막 그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겠냐고요. 아이고 감사하네 이 정도겠죠. 그죠? 환난은 우리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축복의 도구다. 3,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에보마서 5장 3, 4절이에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예,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말은 환난의 고통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오히려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얼굴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 이 몸으로만 따지면 절대로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서서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생명을 발견하고 그걸 또 내가 듣고 일어나고 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가고 아무도 듣지 않아도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내가 또 오늘 하루를 또 살고 그죠? 하루 일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켜라? 내 마음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납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죽어도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있을 누울 곳으로 데려가심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게 죽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모두가 다 무너진다는 거. 많은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서 삶을 포기하기도 하죠. 아무리 유명한 인기를 얻었던 그런 사람들도 그 뭐예요? 악플 이런 것들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자살을 하기도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 아깝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 마음만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리니까 생명을 살리고 싶은 소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내가 죽지 하고 그냥 순간 그 죽음을 선택한 것 어리석은 짓인 거죠. 근데 그걸 못 견딜 정도인 이 사람도 얼마나 고통과 연단을 받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요한 웨슬리가, 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영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나의 일터다라고 외치면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귀한 종이기도 합니다. 5살 때 집에 불이 났대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불을 피해서 나왔는데, 웨슬리는 2층에서 자고 있다가 그만 대피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층 창문에 매달린 채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결국 이를 본 사람들이, 예, 무동을 서서 2층에는 웨슬리를 구해냈다고 합니다. 이 불 가운데 있는, 구해내자마자 집이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불더미 속에 집이, 예, 사라져 버립니다. 죽음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그를 누굴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창문에 매달린 그 아이를 구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불 가운데서 건져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항상 그걸 알렸대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요한 웨슬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전 세계 큰 부흥운동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이 뭐예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신 것, 승리하게 하시죠. 그가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 다닌 거리가 지구를 10바퀴 도는 거리에 육박한 거리라고 합니다. 그 바쁜 부흥의 일정 속에서 2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해내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그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사는 거, 내가 학교에 나가는 거, 내가, 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기록에 보면 50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에 평균 32km 이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이 웨슬리가. 지금처럼 뭐 자동차나 비행기가 이런 편한 교통수단이 없는데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요한 웨슬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들입니다. 무가치하고 상처있고 여러가지 흠이 있는 모습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 요한 웨슬리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그런 모습인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간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고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존재고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내 감정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해서 사소한 일에 잘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투기도 하는 그러한 정말, 예, 부끄러운 존재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 그죠? 뭐 대단한 거 했다고. 근데 생명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한 생명만 구해냈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을 가치는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요즘에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요한 웨슬리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4절 후반전에 보니까 아름다운 옷도 입혀주시네요. 이렇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요한 웨슬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에 보니 불안에 그슬린 나무같이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또한 정결한 관을 씌우신 것이 나와 있어요. 증거하죠? 4-5절이죠.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려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훼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의 더러운 옷을 다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신 후에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에 찌든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정결한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5장 1절에 변화될 수 있는 특권을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늘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도록 해주신다라는 것.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항상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지를 못해요. 그것을 보고 가서 받아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눈이 감겨서 안 보이니까, 귀가 열리질 않아서 안 들리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에 있는 찌든 옷, 이것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주님의 주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축복의 면류관을 또한 씌워주시죠.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그 모습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귀하게 복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을 듣고 흔들고 상처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낙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깐을 참고 견디면 고난 위에 다가올 영광은 지금 우리가 받을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불에서 꺼낸 그슬이 나무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주셔서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현재의 고난에 갇혀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후에 다가올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천국 가신 강영호 박사의 사모 서근옥 여사가 책을 내셨다고 그러죠. 예, 책을 내셔가지고 예, 그 정규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이분도 보니까는. 예. 그래서 고아 강영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맹인이었던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한 게 바로 이 서근호 여사님이세요. 예, 이분이 예, 그때 예, 그 대조동에 있던 예, 순복음교회를 갔다가 천막교회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소문에 대조동에 가면 순복음교회 병을 고쳐주는 주의 종이 있다. 조용기 목사님이셨겠죠. 조용기 목사님 그 전도사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예, 만났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웬 거지 같은 애를 누나가 손을 잡고 들어왔대요.
몰골이 아주 깨져져 하고 옷은 찌들대고 찌들고 거의 중에 뭐한 거지. 근데 그 누나가 내 동생 눈뜨게 해달라며 손을 붙들고 예 걸어서 몇 시간을 걸어서 천막교회까지 왔답니다. 그때 그 아이를 보고 했던 말이 예, 나도 거지 목사인데 너는 왕거지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예, 돌아가신 그 전도사님 시절에 예, 그 천막교회 가난과 어려움으로 힘들었던 그 시대 가장 불쌍한 예, 소년이 찾아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예, 또한 예, 육신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그만 영의 눈이 뜨고 눈은 강영호 그 어린 학생이죠. 그 눈은 뜨지 못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그가 영의 눈을 뜨고 예수 안에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고아 강영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 가서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 차관부 자리에 올라서 7년 동안 미국 장애인 정책 전체를 책임맡는 장애인 정책 책임자로 일하고 그 위치에서 일을 하도록 모든 것을 도왔던 분이 바로 아내 서문옥 그 여사 누나였다고 그러네요. 나이가 이어서 그 서문옥 여사는 1942년에 문암동네로 태어나서 서울 사대부고를 졸업하고 숙명여대 교육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펜실베니아 특수교육청에서 맹인 보행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귀국하고 성모병원에서 맹인 점자 녹음 도서실에서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천호동 맹인 재활원 부사장으로 맹인 그 사랑의 삶을 일관했던 그런 귀한 여성이었다고 하네요. 그녀의 이와 같은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의 일생이 대학 입학 후에 시각장애인 강영우를 만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소년 강영우는 서울 맹아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당시 서문옥 여사는 그 학교에 봉사 나온 자원봉사대 여대생이었다고 하네요. 그때 소년 강영우의 슬픈 사연을 듣고 부모 없는 고아고 공의 눈을 맞아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강영우 그 박사가. 그래서 누나도 돌아가고 완전 고아가 되어가지고 혼자 남아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 맹인 소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영우의 누나 역할을 해주면 된다. 너는 형제도 없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부모님께 이 불쌍한 아이가 있는데 돌봐주겠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누나가 돼서 도와주라고 허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부모님들도 아마 아주 신실하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맹아학교를 방문해서 이 학생을 돌봤다고 그러죠. 6년간 친남매처럼 지나면서 거기서 사랑이 싹트고 강영호 박사가 연세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하러 가게 될 때 결혼해서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차관부를 영입하고 유엔 그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의장 겸 루스벨트 재단 고문을 역임하면서 세계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12년에 강영호 박사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췌장암이더랍니다. 의사가 앞으로 두 달 정도밖에 살 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때 언제나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라고 부르는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강영호 박사가 남깁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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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평생 장애를 도왔던 아내에게 사랑의 편지를 남기고 2012년 68세로 그래도 오랜 세월을 잘 살아냈네요. 그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그래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서문옥 여사는 강영호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을 잘 양육해서 큰아들 강진석은 하버드 대학을 나와 조지타운대 안과 교수로 미국 안과협회 회장도 하고 남미 온드라이스의 의료 성교 안과병원을 세워서 귀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고 둘째 아들 강진웅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임 입법 보좌관을 거쳐서 지금은 올바른 재판을 하고자 하는 그 사립기관의 국장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 둘을 더 잘 두셨네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서부롱 여사는 그의 삶에 대한 공을 인정을 받아서 적십자 인도상, 미국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 한미문화재단의 장한 어머니상 2017년, 자랑스러운 한인 미주상 2018년 등 많은 상을 수상하죠.
그래서 강영우 박사 10주기 추모 기념과 더불어서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합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나는 남편이 맹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180도로 돌려준 만남의 인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축복입니다. 시력을 잃고 고아가 된 서울 명학교 학생, 중학교 교복을 입은 맹인 소년 강영우와의 만남과 만 50년을 함께한 삶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래서 서근옥 주만 따라간 삶, 참 이 책이 나왔다고 그러네요. 이제 틈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에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헤치고 이겨나가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각자의 분량대로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래요. 서근옥 여사가 희망이 없고 앞을 못 보는 강영우 소녀를 대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섰을 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